몰라. 오리예요, 오리. 우리가 오리 백숙으로만 계속 해 먹잖아요. 근데 오늘은 오리 백숙이 아니고 오리 스테이크예요. 올라. 오리 양념하기 전에 포를 떠가지고 저거를 해야 돼요. 숙성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. 저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일주일 동안에 숙성을 시켰어요. 그랬더니 너무 보드랍고 맛있네요. 이건 오리 가슴 두 개, 오리 다리 두 개. 팬에 기름을 일절 두르지 않고 달궈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굽는 거예요. 그러면 기름이 쫙 나와요. 보실래요?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. 너무 센 불에다 하지 마시고 중불보다는 조금 위. 와, 달궈지죠? 한번 보세요.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오리고기에서 기름 하나도 안 넣어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이 정도로 구웠을 때 이제 오븐에다 또 구울 겁니다. 10분 예열된 오븐에다가 20분을 구워줄 거예요. 소금을, 맛있는 멜톤 소금을 조금만 더 뿌려주시고 노주말이에요. 노주말이. 노주말이도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에요. 오븐에다 20분만 구워줍니다. 와, 오리 스테이크. 와, 한번 썰어볼게요. 와, 얼마나 보드라운가 한번 먹어볼게요. 오리가 이렇게 부드럽다는 거 처음 알았네. 어때요? 맛있어 보이죠? 진짜 맛있네요. 오리 스테이크. 저는 오리 스테이크가 이렇게 보드랍고 맛있다는 거를 지금 처음 먹어봅니다.